눈 이렇게 까서 여기가 좀 하얗면은 나도 좀 빈혈 있네.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눈도 좀 하얘지고 피부도 하얘지잖아. 그래서 페어 스킨 된다고. 그렇게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빈혈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철분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철분이 좀 많이 드는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철분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은 동물 소스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간이라든지 이런 내장 쪽 장기들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순대 드실 때 간도 꼭 챙겨 먹으면 철분도 생기고, 또 빈혈에 철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B비타민이에요. 이 B12가 부족할 경우 빈혈이에요. 그래서 빈혈이면 B12 부족하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Holistic Nutritionist 유나. PT 체리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지럽고 현기증 날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었나요? 바로 빈혈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을 잘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빈혈은 느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빈혈이 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빈혈이 나타나는 이유는 적혈구나 혈액 내 히모글로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능력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그 증상으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보통 한국에서 눈 이렇게 까서 여기가 좀 하얀면은 나도 좀 빈혈 있네? 근데 이렇게 눈도 하거든요. 좀 하얘지고 피부도 하얘지잖아. 그래서 페어 스킨 된다고. 그렇게도 해요. 이게 좀 피가 모자라져서 이렇게 좀 피부가 빠진 색깔, 좀 하얀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모자랄 경우 잘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창백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창백해지는 증상 말고도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빈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집중력이 어려워져서 브레인퍼그가 생길 수가 있고, 심장 불규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또 느리게 뛸 수가 있고, 숨쉬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피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피부가 엄청 건조하거나 염증에 생길 수가 있고, 쉽게 멍이 들고요. 이거 여성들이 너무나 고민인데, 손톱이나 머리가 엄청 약해져요. 그래서 손톱이 잘 부서지거나 머리가 엄청 가늘고 많이 빠지게 돼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피가 제대로 잘안 통하니까 산소 공급이 덜 되므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럼 산소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뭐 손톱도 얇아지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맞아. 완전 그 포인트인데, 원래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면역력도 약하세요. 빈혈이 특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한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도 빈혈 때문에 정말로 많이 오세요. 나 피검사하니까 철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증상 물어보면 정말 손발 차갑고요. 그래서 혈액순환 잘안 되고, 머리 정말 가늘고 많이 빠지고, 또 손톱도 엄청 잘 부서진다고 많이들 컴플레인 하세요. 제가 여자 중학교 나왔는데, 오래 달리기 해요. 운동장에서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달리다가 픽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여자친구들을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도 생리를 하잖아요. 저는 특히 그럴 때더 어지럽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철분을 한 달에 2주 정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빈혈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철분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철분이 좀 많이 드는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철분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은 동물 소스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간이라든지 이런 내장 쪽 장기들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순대 드실 때 간도 꼭 챙겨 먹으면 철분도 생기고, 또 빈혈에 철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B비타민이에요. B비타민 중에 B12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B12가 부족할 경우 빈혈이에요. 그래서 빈혈이면 B12 부족하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B12는 어떤 영양소에 많이 들었나요? 네, 이 B12는 발효된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뽀빠이 생각하면 시금치 많이 먹잖아요. 시금치랑 부추에도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초롱이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간에, 동물의 간에 철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순대는 이미 좀 요리가, 뜨거운 거에 요리가 돼 있어서 철분이 좀 없지 않을까요? 미네랄 종류는 힛에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열을 가해서 이 요리를 했는데도 이 순대 간에는 여전히 철분이 좀 남아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요리하면은 없어지는 그런 영양소들은 어떤 종류의 영양소들이에요? 특히 수용성 영양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요리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야채를 요리하면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게 비타민 종류가 들어가서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말이군요. 네, 특히 수용성 영양소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온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철분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궤양, 또 암들이 있어요. 또 그 밖에도 장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는데요. 크론스 병이 있거나 밀가루 소화 잘 못하시는 밀가루 민감하신 분이나 또 셀리악 병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몸이 비타민 B12 흡수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앞에 말한 것처럼 빈혈이 있으면 B12 부족하고 B12가 낮으면 빈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B12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빈혈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장이 안 좋아도 빈혈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높군요. 네.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캐나다에서도 정말 최고 인기가 좋고 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빈혈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이지아연인데요. 이 미네랄 종류들이 우리 몸의 흡수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철분은 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지아연이에요. 우리가 철분을 먹을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랑 같이 먹어라. 왜냐하면 이 철분이 흡수가 너무나도 힘든 미네랄인데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인데요. 또 이 빈혈에 철분만 있으면 안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B12 있잖아. 이 B12도 필요한데 이 EZRN에는 B12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분의 흡수를 최고로 높여줄 수 있는 아주아주 좋은 영양제예요. 정말 비타민C는 철분 흡수도 높여주고 콜라겐 흡수도 높여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방면으로 이렇게 흡수력을 좀 높여주는 영양소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비타민C랑 안 맞는 영양소도 있나요? 네, 비타민C뿐만 아니고 모든 영양소가 그런데 카페인. 카페인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를 방해해요. 아, 지금 이 안 맞는 영양소 나왔는데 철분 먹을 때 중요해야 될 영양소가 바로 유제품, 데리하고 카페인이에요. 이걸 같이 철분이랑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꼭 두세 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시는 게 좋아요. 꼭 피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 마그네슘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언이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미네랄끼리 먹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가끔 철분이랑 마그네슘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매그네슘 형태가 달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매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특히 변비나 이런 장 활동에 도움이 주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옥사이드나 시트레이트 그런 매그네슘이랑 같이 먹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마그네슘이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특히 변비랑 관련된 그런 옥사이드 시트레이트이면은 같이 철분이랑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네. 특히 아연을 먹으면 변비를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정말 아연을 먹으면 변비를 일으킬까요? 네, 맞아요. 이 철분은 잘 흡수되는 형태가 있고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또 고용량으로 철분을 먹었을 때 변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잘 흡수되는 아연 비스글리셋 형태로 드시면 변비 걱정 안 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또 이 플라즈마 이지 아연은 이 캡슐 안에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체 상태에서 흡수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되게 만들어 놓은 형태라 진짜 먹으면 빈혈도 많이 없어지고 내 몸에 에너지도 생기고 또 건강한 손톱, 굵은 머리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리퀴드 타입이면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완전 잘 되는 형태죠. 그러면 이 젤은 뭘로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안에는 지방산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하고 선플라워 레스틴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은 지용성과 수용성이 잘 흡수가 잘 되게 넣어진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흡수 걱정 없이 건강한 아연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설명드린 영양소는 영상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ee you.